Welcome back, everyone. I'm your teacher, Jun. 준 선생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잘 있었어요? 맨날 보고 싶었어요. 자, 선생님이랑 우리 지난 시간에 완료 시제에 대해서 한번 샥 살펴봤던 거 기억나죠? 오늘은 그 완료 시제 중에 현재 완료에 대해서 한번 더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이 52강의 제목은 현재는 과거의 연장이다. 이런 얘기죠. 과거에서 일어났던 일이 현재까지 쭉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현재 완료라고 표현한다고 했었잖아요. 좀 더 선생님이랑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영어는 12시제가 있다라고 했었고, 이 12시제는 일단 단순 시제,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이렇게 표현이 됐었고요. 그 이외에도 기억나는 시제 있어요? 맞아요. 진행 시제도 우리 배웠어요. 진행 시제를 통틀어서 보면 또한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진행 시제가 있었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 완료 시제예요. 과거 완료, 현재 완료, 미래 완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었었고요. 여기에 조금은 어렵지만 사실 그렇게 어려운 개념도 아닌 완료 진행이라는 시제가 더 있어요. 이것도 역시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이렇게 있는 거죠. 모든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세 종류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중에 우리는 오늘 현재 완료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거예요. 자, 이 친구 기억나죠? 안녕, 반가워. 자, 현재 완료, 과거에서 현재까지 쭉 이어지는 어떤 일을 표현할 때 우리가 현재 완료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현재 완료는 어떨 때 쓰냐면 조금 전에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과거에서 일어났던 어떤 일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 이 말이 사실은 이해하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과거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까지 쭉 이어지거나 아니면 내가 과거에 했었던 일이거나 아니면 뭔가를 과거에 시작했는데 지금 그게 끝났거나 이런 형태로 외우면 돼요. 그래서 좀 더 살펴보면 팁은요. 현재 완료를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영어를 배울 때 현재 완료를 말하거나 문장을 활용을 할 때 제일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한 문장을 해당하는 경우에 기억을 해서 그것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때 사용하면 돼요. 그러면 가장 쉽게 현재 완료 문장을 이해할 수 있어요. 선생님, 현재 완료는 얼마나 사용하는데요? 엄청 많이, 엄청 많이. 어쩌면 단순 시제보다도 현재 완료를 영어를 이야기할 때, 말할 때는 많이 사용을 해요. 왜? 시간을 커버하는 이 폭이 넓어서 그런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현재 완료는 어떨 때 사용하냐면 경험, 과거의 어떤 경험을 이야기할 때. 왜? 경험은 나의 기억 속에 존재하고 지금까지 그 기억을 갖고 있고 그런 상태잖아요. 그래서 경험, 그리고 계속. 어떤 일이 쭉 이어져 오는 거예요. 한순간에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쭉 이어져 올 때 현재 완료 시제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름에도 있는 것처럼 완료. 어떤 일이 지금 끝났어요. 현재에 끝난 거예요. 그럴 때. 그리고 결과. 어떤 일에 시작을 했던 것이 지금 결과가 나타났을 때 현재 완료 시제를 사용을 해요. 어려워요, 선생님. 맞아요. 어려운데. 현재 완료에는 이렇게 네 가지 용법이 있고요. 용법이란 말은 쓰임이에요. 결국에는. 그래서 현재 완료의 네 가지 용법을 쉽게 기억하는 방법은 경험이, 잘 생각해봐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 봐요. 선생님. 선생님 보세요. 과거의 경험이 계속 이어지면 그 일이 끝나죠. 어느 순간에는 완료가 되고 그 완료가 결과로 나온다라고 이해하면 돼요. 큰 소리로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해볼까요? 경험이 계속되면 완료되어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외우면 현재 완료의 네 가지 용법을 쉽게 구분할 수 있고 잘 기억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한 개씩 살펴볼게요. 현재 완료는 일단 첫 번째 경험. 경험은 보통 이렇게 해석이 되죠. 뭐뭐 한 적이 있다. 우리 친구들도 많이 물어보죠. 다른 친구들한테. 야, 너 이거 먹어본 적 있어? 야, 너 여기 가봤어? 너 이거 해봤어? 야, 이 게임 재밌어? 해봤어? 이런 거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때 현재 완료 시제를 사용해서 질문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현재 완료의 기본 폼이 어떻게 됐었지? 기억나나요, 우리 친구들? Have
플러스 동사의 과거 분사인 PP 이렇게 온다고 했었어요. 이 문장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I have, 여기 have 있네. Never tried. 이게 PP네. 그쵸? Milkshake before. 나는 have never. Never은 결코 뭐뭐 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죠. 나는 tried, 시도해봤어. 결코 시도해본 적이 없어. 뭐를? Milkshake. 밀크쉐이크를. 언제? Before. 이전에는 나는 밀크쉐이크를 먹어본 적이 없어. 이런 얘기예요. 헐. 어디서 왔지? 자, 그래서 I have never tried milkshake before. 나는 이전에는 밀크쉐이크를 먹어본 적이 없어. 이런 얘기이고요. 자, 이 have 그리고 PP. tried가 PP로 왔었죠. 다음 문장 한번 볼게요. She. 오, 오. 현재 완료는 have PP만 쓰는 게 아니라 주어에 따라서 have가 3인칭 단수 주어를 만날 때 어떻게 변해요? 볼까? 뭘로 변한다고? 그렇죠. have가 이렇게 has로 변하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문장이지만 주어가 바뀌었을 때 she has never tried milkshake before가 되는 거예요. 오, 어렵지 않죠? 앞에 주어가 뭐? 3단현. 기억날 텐데 우리 친구들. 3단현. 선생님이랑도 했었는데. 자, 그래서 she has never tried milkshake before가 되는 거예요. have가 has가 되는 거죠. 그렇네. 자, 경험은요. 여기 선생님이 힌트를 주려고 이렇게 파란 걸로 표시해놨지만 이런 말들과 많이 쓰여요. before, 뭐뭐 전에, ever, never, 뭐 결코 뭐뭐 한 적이 없다, 이전에 이런 얘기들. once, 뭐 한 번, 뭐뭐 times, three times, four times 해서 세 번, 네 번 이렇게 횟수를 나타내는 말과 before, ever, never 이런 말이랑 많이 쓰여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현재 완료 문장을 봤어요. have랑 pp가 있어서 얜 현재 완료야. 그런데 네 가지 용법 중에 뭐지? 라고 할 때 이런 단어들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before, ever, never, once, 뭐 three times, four times 이런 말이 있으면 아, 이것은 현재 완료의 경험이구나 라고 기억하면 돼요. 네, 어렵지 않죠? 이 문장 한번 볼게요. I have been to New Zealand three times. 오, 여깄네, 여깄네. 자, 나는 have been, 비동사의 PP죠. been. I have been, 이거는 어디에 가봤어? 이런 얘기예요. To New Zealand. 뉴질랜드에 가봤어? 몇 번? Three times. 세 번 가봤어. 나는 뉴질랜드에 세 번 정도 가봤어. 이런 얘기예요. 다음 문장. 선생님 이거 뭔가 다른데요? 다르지, 다르지.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잖아요. 현재 완료 시제를 질문으로 바꾸려면 어떻게요? have를 주어 앞으로. 이렇게 해서 question, 질문을 만든다고 했었어요. Have you ever been to America before? 너는 미국에 전에 가본 적이 있니? 라는 문장이에요. 이 문장을 아마 대표적으로 현재 완료의 경험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해외에서 이렇게 그 스타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사람들이 인터뷰하잖아요. 그때 맨날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Have you ever been to Korea before? 막 이런 얘기. 당신은 한국에 전에 와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뭐라고 해요? Yeah, it's my third time. 뭐, it's my 뭐, first time. 이렇게 얘기하죠. 첫 번째예요. 뭐, 세 번째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묻는 질문이 Have you ever been to? 라고 기억을 하면 우리 친구들도 다른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어디에 가봤어? 라고 할 때 Have you ever been to? 뒤에 이렇게 장소. 오면 쉽게 언제 가봤어? 어디에 가봤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자, 계속이에요. 계속. 계속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지금까지 계속 쭉 뭐뭐 해왔다. 경험이 계속되면 완료되어 결과가 나온다. 두 번째죠. 계속.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뭐뭐 해왔다라는 얘기는 과거에 어떤 일을 하면서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Kathy. Kathy는 has lived. Kathy가 3인칭 단수 주어니까 has가 왔어요. 그리고 lived 하고 live의 과거분사 형태가 왔고 in Korea. 한국에 살았어. Kathy는 한국에 쭉 살았어.
근데 보통은 이런 말과 같이 쓰이죠. For 10 years. For은 뭐뭐 동안. 얼마 동안? 10년 동안. Cathy는 10년 동안 한국에 쭉 살았어.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have PPA 형태를 has가 현재임을 표기하고 있고요. 이렇게 has로 바뀌었어요. 자, 두 번째 문장 볼게요. We have had. 선생님 이거 문장 틀린 것 같아요. 왜? have와 had가 두 개여서? 여기에서 이 have와 had는 다른 거죠. 이 have는 현재 완료를 만들어주는 have이고 이 had는 동사의 PP 형태죠. have의 과거분사의 형태인 had인 거예요. 그래서 we have had coughing. coughing은 뭐예요? 기침하는 거. 기침 이렇게 하나요? 요새? 안 하죠.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We have had coughing since. 야, for는 뭐뭐 동안이었고 since는 뭐뭐로 부터 이런 얘기예요. Last Monday. 지난 월요일부터 우리는 기침을 계속하고 있었어. 이런 얘기예요. 감기 걸렸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는 얘기들을 하는 건데 이런 거랑 많이 쓰여요. 여기에 표시된 것처럼 for나 since처럼 for 뒤에는 기간이 와요. 10 years, 뭐 몇 달, 뭐 10 months, 3 months 기간이 오고요. since는 어디부터라고 했으니까 어느 한 시점부터 시작되는 거라 이 특정 시점이 와야 돼요. 예를 들면 이렇게 last Monday 아니면 뭐 2012, 뭐 2012년부터 뭐 2020부터 이렇게 특정 시점이 와야 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해야 돼요. So far, 그 다음에 how long 이렇게 이런 말들과 쓰이면 현재 완료 문장은 뭘 나타낸다? 계속이네. 그렇네. 그렇죠. 그래서 경험과 계속은 사실은 구분하기 어렵지 않아요. 자, 우리 친구들 잘 이해하고 있죠? 요거 한번 볼까요? How long? 얼마나 오래? Have you lived? 질문의 형태예요. 당신은 살았습니까? Here. 여기. 어디? In London. 런던에 당신은 얼마나 오래 살았어요? 이런 질문이죠. 그래서 요렇게 계속은 질문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자, 다음은 surely has had. 여기 had 또 나왔네. 이게 had는 뭐예요? 과거분사인 PP의 형태이다. surely는 a toothache. 치통. headache는 두통. backache는 요통. 그쵸? toothache. 치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since. 뭐뭐로부터? yesterday. 어제부터 surely는 치통이 있었어. 이런 얘기예요. 어렵지 않죠? 점점 현재 완료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시간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해요. 자, 다음은 완료예요. 이게 완료라는 말이 우리 친구들은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완료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끝났어 이런 얘기예요. 끝났어 딱! 그러니까 숙제할 때도 딱 끝날 때 있잖아요. 그거를 완료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완료는 막 뭐뭐 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기 문장 보면 페니는 has 페니가 3인칭 단수 현재니까 has가 왔죠. have 대신에 just finished. just는 여기서 막 뭐뭐 했다 이런 얘기예요. finished 끝냈어. 뭐를? her homework. 페니는 그녀의 homework을 숙제를 방금 끝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완료는 just 막 뭐뭐 하다라는 just already, 이미, 그 다음에 yet, 아직 이런 말들과 많이 쓰여요. I haven't done it yet. 나는 그것을 yet, 아직 뭐뭐 하지 않았다. done, 끝내지 않았다 라는 얘기예요. 현재 완료의 부정문 어떻게 만들었었어요? have에 뭘 붙여요? not을 붙였었죠. 그리고 뒤에 역시 pp 이렇게 오는 게 현재 완료 문장의 부정문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 I haven't done it yet. 나는 그것을 아직 끝내지 못했어. 이런 얘기예요. We've already had lunch. 우리는 자 이거 줄여 쓰는 것도 우리 했었어요. 그쵸? We have죠. We have.
We've already had lunch. 우리는 이미 점심을 먹었어.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장을 들을 때 we've, I've, 뭐 she's 이런 거 들을 때는 아 이게 have나 has가 줄여 쓰는 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꼭 해봐야 돼요. 자 마지막 나다 결과예요. 결과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뭐뭐 해버렸어 이런 얘기예요. 이미 어떤 것이 완료가 되고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the train 그 기차는 has left 떠났어. left는 leave의 과거 분사 형태죠. the station 역을 이미 떠났어 이런 얘기예요. 떠나버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는 보통은 go, come, leave, grow, buy, lose 이런 동사들과 많이 쓰여요. 이미 사버렸어. 이미 가버렸어. 이미 뭐 자라버렸어. 뭐 이런 결과인 상태죠. 어떤 상태가 완료돼서 이미 그 결과가 나온 상태라고 이해하면 돼요. I've lost my wallet. I have죠. I have lost. 잃어버렸어. lose의 PP예요. My wallet. 나의 지갑을 잃어버렸어. 자, 나의 지갑을 잃어버린 건 어떤 거예요? 지금 지갑이 나한테 있어요? 없죠? 그래서 이 일 자체가 이미 끝나버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page and then have gone. 가버렸어. 이런 얘기예요. have gone 하면 가버렸어. 어디로? to Canada. 캐나다로 가버렸어. 그래서 지금 여기에 없어. 이런 얘기예요. 지갑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지금 나는 지갑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런 거죠. 가버렸어 캐나다로. 그래서 여기에 없어.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완료는 결과는 이미 뭐가 나와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we've bought. boat는 buy의 PP죠. buy, boat, boat. 기억나지? 동사의 3단 변화 했었는데. 자, we have 네, 줄임말이에요. We've bought a present for my mom. 우리는 우리 엄마를 위해서, 나의 엄마를 위해서 선물을 샀어. 이미 산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과의 용법으로 기억하면 되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 잘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현재 완료 시제는 말했던 것처럼 많이 사용되고 이렇게 네 가지 용법이 있지만 사실은 우리 친구들이 짐작하는 때는 거의 다 쓸 수 있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선생님 계속 얘기하지만 현재 완료랑 과거랑 무슨 차이예요? 현재 완료 아까 다 보니까 그냥 뭐뭐 해버렸다. 뭐뭐 하고 있어. 뭐 이러면 진행을 써도 되고 그냥 과거를 써도 되는데요? 라고 질문하는 친구들 아주 칭찬해요. 좋은 자세예요. 그래서 현재 완료와 과거, 따다 선생님이 비교를 해줄게요. 일단 현재 완료는 과거에서 현재까지 이어진 일을 표현하는 거고 가장 과거랑 큰 차이는 뭐냐면 이거예요. 과거는 단순 과거는 과거에서 시작하고 과거에서 끝난 상태나 동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형태는 have나 has 플러스 pp가 되죠. 현재 완료니까. 그리고 과거는 동사의 과거형 하나로만 쓰는 거예요. 현재 완료는요. 명백한 과거를 나타내는 말과는 함께 사용이 안 돼요. 그래서 왜? 이어지는 일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yesterday나 ago, last week 이런 것들과는 사용이 불가한데 그럼 선생님 아까 she 누구지? 누구 치통 가졌었는데? 맞아요. 그때는 용법에 포함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뭐 그런 뭐 for나 since나 뭐 이런 말 없이 그냥 yesterday를 똥 쓸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볼게요. 무슨 차이가 있는지. I have painted. 나는 painted. 그림을 그렸어요. This picture. 이 그림을 그렸어요. For 3 hours 하면은 3시간 동안 이 그림을 그렸다라고 해석되긴 똑같지만 어떤 의미의 차이가 있냐면 얘랑 달라요. I painted this picture for 2 hours. 이거랑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얘는 지난 3시간 동안 쭉 그림을 그리고 있고 지금 이것들이 끝나지 않았는지 끝났는지 잘 몰라요.
계속 이어지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이 뒷문장은 지난 두 시간 동안 나는 그림을 그렸어는 의미는 같지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얘는 그림이 이미 완성돼서 끝났어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현재 완료와 과거는 이러한 차이를 가져요. 첫 번째는 나는 지난 세 시간 동안 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 이런 얘기이고 두 번째는 나는 지난 두 시간 동안 이 그림을 그렸지만 이 그림은 이미 끝났어. 더 이상 나는 이 그림의 작업을 하지 않아.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완료가 사용하기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잘 사용을 해야 영어를 유창하게 그리고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 세련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우리 선생님한테 제보가 하나 왔어. 무슨 제보가 왔냐면 여기 보면 Dear My Diary 라고 해서 어떤 친구가 선생님한테 선생님 제가 일기장에 이런 얘기를 써봤어요 라고 제보가 왔어요. 한번 같이 볼게요. 사실 비밀로 해달라고 했는데 우리 친구들이니까 선생님이 한번 같이 한번 보려고요. Hello, it's Kelly. 켈리래요. 안녕, 난 켈리야. I've known you for the last 3 years. 오, 나는 I've known you. 이거 뭐예요? I have known. 현재 완료 시제네요. 나는 너를 for last 3 years. 지난 3년 동안 알아왔어. 이런 얘기죠. 지난 3년 동안 알고 지냈나 봐요, 누구를. I've loved you. 오, I've loved you. 오, 나는 너를 사랑했대요. 좋아했대. 언제부터? Since first sight. 처음 봤을 때부터. 오, 우리 켈리 사랑꾼인데. 자, I still remember that day. 나는 그날을 여전히 기억해. 라는 얘기죠. I still remember that day. You have been nice to me all the time. 너는 항상 나한테 잘해줬었지. 이런 얘기예요. 다음이 궁금한데. You bought me a gift. 너는 for my birthday. 나의 생일에 선물을 사줬어. 이런 얘기예요. 여기는 그냥 사준 거네요. 그쵸? I was very happy. 나는 매우 기뻤어. 이런 얘기예요. I have fallen. 여기 have fallen은 fallen. fall. 빠지다. 이런 얘기죠. 여기 있네. fall in love 하면 사랑에 빠지다 라는 얘기예요. 이 fall의 과거 분사 형태가 fallen이고요. I've fallen in love with you. 나는 너와 사랑에 빠졌어. 왜? 사랑에 지금도 빠져 있는 거예요. 현재 완료 시제로 짐작할 수 있죠. I have never liked anyone before. 나는 have never liked. 어떤 사람도 이전에는 좋아해 본 적이 없어. 이런 얘기예요. 오, 심지어 첫사랑. I haven't told you yet. 나는 아직 너에게 말하지 못했어. I hope you like me too. 나는 너가 나를 좋아하길 바래. 이런 얘기네요. 어떡해! 어떡해! 우리 켈리! 고백에 성공했으면 좋겠네요. 선생님 응원해, 켈리. 자, 그래서 I haven't told you는 나는 아직 너에게 말하지 않았어. 이런 얘기예요. 자, 이 다이어리에서 그동안 배웠던 현재 완료의 용법이 다 보이나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쓰는 거예요. 현재 완료는 이 시제는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볼게요. It's Kelly. I've known you for the last 3 years는 계속적이네. 왜? 계속 알아왔으니까. 그리고 I've loved you since first sight 하면 since가 있었으니까 이것도 역시 계속적인 용법이네요. since 뒤에 어떤 특정 시점이 오네. 여기는 첫눈에 라는 시점이 왔고요. You've been nice to me all the times. 이것도 너는 계속 나한테 그동안 쭉 잘해줬었어. 이런 얘기고요. You bought me. 이거는 여기가 빠졌네요. 그렇죠? You've bought me a gift for my birthday. 결과예요. 사줬어. Buy, 뭐, lose, go, come 이런 거랑 같이 쓴다고 했었죠. I have fallen in love with you. 그래서 나는 결과적으로 너와 사랑에 빠졌어. 이런 얘기네요. I have never liked anyone before. 나는 이전에는 그 누구도 좋아한 적이 없어. 경험의 얘기죠. 그리고 I haven't told you yet. 나는 아직 너에게
말하지는 못했어. Yet 이런 것과 함께 쓰인다고 했었어요. 완료용법이. I hope you like me too. 너도 나를 좋아하길 바래. 이렇게 켈리가 자기 다이어리에 비밀 일기를 써놨네요. 선생님이 오늘 전체 공개했는데 미안해라.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선생님이랑 현재 완료 좀 살펴봤는데 사실 좀 이야기가 길고 많아서 어려울 수 있겠지만 잘 생각하면 가장 많이 쓰이는 일들에 우리가 현재 완료 시제를 쓰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현재 완료 잘 공부하고 till then next time 다시 만나요. 안녕!